코로나19로 외식이 줄어든 요즘 집에서 홈쿠킹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싶지만 익숙하지도 않고 맛도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강서 평생학습관에서는 다양한 요리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데요. 그 현장을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소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 단위로 식단 준비를 해오던 주부 김옥희 씨. 강서 평생 아카데미 김치랑 빗반찬 만들기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식단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밑반찬은 한계가 있어서요. 좀 더 나은 식단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리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강좌는 주 1회씩 12주간 실시하며 각종 김치, 오이, 소박이, 남은 추어탕, 한방 삼계탕 등 20여 종의 반찬 요리법을 실습합니다. 오늘 실습은 소당면 불고기와 우엉조림 만들기입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사는 재료 소개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재료 다듬기부터 양념장 만들기, 고기 저어놓기 등 실습을 통해 강좌를 진행합니다. 조별로 나뉜 수강생들은 서툰 손놀림이지만 손끝에 정성을 듬뿍 담아 반찬을 만듭니다. 실습 중 완성된 요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자 나눠 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 평생학습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실속 있는 강서 평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풍요를 누리고자 건강, 취미 등 50여 개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수강할 수 있는 강좌도 개설했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기존 정원의 절반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 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